안녕하십니까. 리브레 오피스 소개 영상을 제작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정회동입니다. 본 영상은 일반인들에게 오픈소스 오피스 프로그램 리브레 오피스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리브레 오피스의 소개, 기능, 왜 우리가 리브레 오피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접 다운로드하여 시연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설명 위주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기 위해 리브레 오피스를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흥미가 생긴다면 밑에 링크를 이용하여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리브레 오피스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레 오피스란 다큐먼트 재단에서 출시하고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프랑스어로 자유를 뜻하는 리브레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라는 단어를 합친 리브레 오피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브레 오피스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원래는 기존의 오픈소스 오피스 프로그램인 오픈 오피스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분기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진영의 지원, 리눅스의 리브레 오피스 기본 탁재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현재는 오픈소스 진영의 대표적인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브레 오피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브레 오피스 라이터는 리브레 오피스의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워드 또는 한컴오피스의 한글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레임, 컬럼, 스타일 등의 레이아웃 기능도 지원하며, 앞서 언급한 상용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만큼의 경쟁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포인트에 대응하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리브레 오피스 임프레스입니다. 다른 오피스 프로그램에 비해 강력한 폰트 힌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더욱 미려한 PPT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MS 오피스의 엑셀과 구글 시트에 대응하는 리브레 오피스 칼크입니다. 기존의 엑셀과 마찬가지로 함수, 그래프 등의 기능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엑셀을 자주 활용했던 사용자들은 적응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벡터 그래픽스 드로잉 툴인 리브레 오피스 드로우, 수학 수식 표현 프로그램인 리브레 오피스 매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리브레 오피스 베이스 등 다양한 오피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왜 우리가 리브레 오피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했듯이 리브레 오피스가 리눅스의 기본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혹시 리브레 오피스는 리눅스의 전용 프로그램인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리브레 오피스의 메인 플랫폼은 리눅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리브레 오피스는 리눅스뿐만 아니라 윈도우, 심지어 맥 OS에서도 설치 및 이용이 가능한 오피스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6.0 버전 이후로는 윈도우 버전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윈도우 유저 또한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걱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MS 오피스와의 호환성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기업체나 학교 리포트, 숙제 작성 등 대부분의 오피스 문서 작성 환경은 MS 오피스 또는 한컴 오피스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망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브레 오피스는 7.0 버전 이후로 MS 오피스의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파일과 완벽하게 호환하여 문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MS 오피스에 파일을 읽거나 편집하는 것이 가능하고, 리브레 오피스에서 새로 문서를 작성하여 MS 오피스에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리브레 오피스의 성능입니다. 아무리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성능, 기능들이 부족하다면 사용하기 꺼려질 수 있습니다. 리브레 오피스는 MS 오피스와 같은 타사 오피스 프로그램과
거의 동등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익스텐션 기능을 이용하여 더 기능을 확장한다면 더 나은 문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MS 오피스가 없는 리눅스 환경에서는 독보적인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컴 오피스와 MS 오피스 등은 패키지 구매나 오피스 365와 같은 구독형 서비스로 매달 돈을 지불하여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레오피스는 얼마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리브레오피스는 LGPL 3버전 라이선스 기반의 오픈소스로 가정과 기업 모두 무료로 사용 가능한 완전 무료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고 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걱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리브레오피스를 간단하게 시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영상의 링크를 통해 가능하고 사용자의 현재 환경에 맞는 운영체제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브레오피스에 대한 시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레오피스를 다운로드하여 실행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제 기존에 작성해 두었던 파일을 열어보거나 아니면 새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새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리브레오피스 라이터 문서를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레오피스 라이터의 새 문서를 열어보았고, 먼저 둘러보면 기능들이 이름이 전부 한글화되어 있어 한국인들이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표라던가 이제 그림, 차트 등 이제 여러 기존의 MS 워드에 있던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문서 작성을 간단하게 문서 작성을 해보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문서 저장을 하는데 여기서 ODF는 리브레오피스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파일 형식입니다. 여기서 원한다면 MS 오피스의 워드 파일 형식으로 저장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MS 오피스와의 잘 호환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워드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워드 파일이 하나 생성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드 프로세서로 열어도 파일이 변형 없이 잘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미리 작성해 두었던 워드 문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워드로 작성한 문서이고 이것을 한번 리브레오피스 라이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한 후 연결 프로그램 리브레오피스 라이터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레오피스 라이터로도 큰 차이 없이 문서를 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문서 편집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장해서 워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워드로 열게 된다면, 네, 방금 편집했던 부분이 잘 편집해서 워드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LibreOffice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임프레스를 한번 새 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 문서가 열렸고, 한번 문서를 무작위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후, 방금과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보는데, 이번에도 ODF란 LibreOffice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파일 형식이고, 저는 MS 오피스로도 열어봐서 확인해 보기 위해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열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편집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에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문서를 LibreOffice로 연동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방금 선보였던 발표 파일을 LibreOffice 임프레스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용으로 열고, 이렇게 LibreOffice 임프레스로도 제대로 잘 출력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 편집을 눌러서 편집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편집도 가능한 것을 보여드렸고, 여기선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MS 오피스와의 연동이 거의 완벽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MS 오피스 문서 작성을 요구하는 환경에서도 LibreOffice가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MS 오피스 엑셀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인 LibreOffice 칼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빈 문서가 하나 생성되었고, MS 오피스 엑셀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문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ibreOffice의 기본 파일 형식은 ODF입니다. 여기서 MS 오피스의 연동을 이번에도 확인하기 위해 엑셀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로도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엑셀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연동이 돼서 출력된 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작성해둔 엑셀 파일을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엑셀로 작성한 엑셀 파일을 리브레오피스 칼크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크로 실행을 하면 역으로도 잘 생성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저장 후 엑셀로 실행을 하면 잘 편집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른 유료 오피스 프로그램과 거의 동등한 기능을 제공하고 한글 지원 및 MS 오피스 파일과의 연동 지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완전 무료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서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다른 상용 오피스 프로그램보다 리브리 오피스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학과 정회동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